너무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아, 뒤에 이쁜 친구는 은채, 미셸. 미국에서 이제 민이랑 동갑자리 친구고요. 오늘 식스프레그에 가는데 그 은채 양이 우리 민이와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겠다고 왔어요. 인사 좀 해줘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미국으로는 16살이고 오늘은 민이랑 같이 섹스락을 가지고 롤러코스터. 우리 민이도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.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. 일주일만 잡고 왔는데 사실 며칠 더 있어도 됐었는데 아, 아쉽습니다. 여기 이제 아버님이시고 여기 목사님, 우리 세미안교회 목사님이세요. 네, 이현승입니다. 너무 예쁜 딸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. 네, 제 최애 비타민이죠. 비타민이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 우리 아들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응답인데 미나, 똑바로 앉는 거 어때? 여기가 브런치 카페인데 여기 한인분이 하시는 데인데 너무 재밌으신 분이에요. 와이프가 네. 미니랑 네. 목사님 있어요. 단전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 미니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. 아 진짜요? 하더라. 아 진짜요? 응원하는 네. 마음. 아 정말요? 어 감사합니다. 엄마랑 커플템. 네 커플템이에요. 아 진짜요? 어머 어머. 아 이거? 너무 예쁘다. 어디든 다니실 때 편하게. 네. 와 예쁘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감사해요. 네. 이거 바로 이제 공항 가서 차려야겠다. 미니 검은색 신어봐. 와우, 감사합니다.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막 다 선물도 주시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달라스로 휴가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에 우리 미니들 같은 친구한테 굉장히 관대하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식스플래그? 식스플래그? 거기 엄청 무서운 거 많은 다양하게 많대. 저는 너무 못 타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. 지금 미셸이 같이 와가지고 미나! 미셸이랑 같이 놀이기구 타 롤러코스터? 무서운 거 잘 탈 수 있어요? 오늘 재밌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셸 좀 부탁해. 아, 은채야 길을 잘하네. 그러니까 얘네들 뒤로. 엄마 옆에 있네요. 엄마 좋다. 좋다. 엄마는. 은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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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채야
어, 나 좋다 이제. 여기 또 가자. 여기 이거 타보자 이거. 저 멀리 저 여기 있어. 이건 어디로 가야 돼? 인사.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. 이거 티 익스프레스 같은 건데, 와, 더운데 미니가 너무 잘 기다려가지고,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는 포기했습니다. 제일 무서운 거, 옥상인도 구경하시고, 열심히 파이팅해볼게요. 이제 오래 기다렸어요. 네, 너무 잘 됐어요. 이제 집에 가야죠. 와, 마지막 날인데, 여기 어디 갔었어요? 집에 와가지고, 야간에, 얘 또 뭐 다른 거 틀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롤러코스터에 끊쳐가지고 좀 장난 아닌데 지금? 또 타고 싶은데? 어, 완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차에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완벽한 여행의 마무리를 짓고 내일 갈 거고 비행기 탈 건데, 와,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미셸 너무 고마워. 너무 재밌었죠? 재밌었죠? 어, 최고였지? 완전 잘 탔어요. 제대로 잘 놀았고, 아, 오늘 마지막 진짜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. 너무 잘해줘가지고, 우리 언니. 환정 언니. 너무 잘해줘가지고. 우리 여름에 또 봐. 그러니까, 여름에 꼭 올게. 이하나, 우리 이제 마지막이잖아. 다음에 또 만나자. 형부 너무 감사해요. 아, 네. 우리가 진짜 민이랑 유나 와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얘기하고 너무 풍성했어.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. 너무 짧아. 그러니까 나는 이럴 줄 몰랐어. 아니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길게 있었을 텐데.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꼭 방문해서 그때는 한 3개월, 아, 한 달 정도, 한 3주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 민이랑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좀 즐겁게 좀 시간을 보내고 여유 있게 좀 돌아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만 했거든요.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저의 컨텐츠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